자, 일어납시다. 자,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보세요. 가려놓게 하고 갑시다.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입니다. 거기에 우리 8번, 9번까지는 했을 거고요. 8번, 9번. 한 거 맞아요? 8번, 9번. 맞아요? 네. 10번입니다. 자,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자, 치과의사는요?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한의사는요? 한의사는? 한방병원, 한의원, 또 하나. 또 하나. 요양병원을. 조산사는 조산엄마를 개설할 수 있다. 자, 11번입니다.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거예요. 자, 병원급입니다. 자,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 자, 13번이에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할 거야. 누구에게 신고할까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그러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요. 특수의료장비. 네,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13번.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몇 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누구에게 신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시군구청장에 신고. 자, 14번입니다. 자, 각종 병원에 두어야 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200명까지는 의사 몇 명? 1명. 간호사 2명. 그리고 입원 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1명, 2명을 추가로 둔다. 자, 15번입니다. 자, 병상, 몇 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둔다. 몇 병상? 150병상 이상. 150병상 이상입니다. 이렇게 있고, 우리 최근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다 했고, 우리 15번, 아니야, 15번 이거 아직 못하겠구나. 계속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 17번 하실게요, 17번. 자, 최근 62쪽에 17번입니다. 가정간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아니다? 맞아요? 아니지, 가정 전문 간호사겠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은 몇 명 이상의 전문 간호사를 둬야 된다? 몇 명? 전문 간호사 몇 명? 2명. 아까 했잖아요. 90일, 2명, 5년 했잖아요. 그죠?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몇 년? 5년. 검체 운반 및 주사 행위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해야 한다. 맞죠? 치과 의사가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원래 가정간호는 누가 의뢰를 한 자죠? 의사, 한의사가 의뢰한 자. 치과 의사는 없었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22번입니다. 22번. 자, 입원 환자 1000명인 종합병원에 확보되어야 할 당직 의료인의 수야. 당직 의료인. 그러면 200명당 1명, 2명. 400명당 2명, 4명. 600명당 3명, 6명. 500명. 아, 1000명이구나.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다. 800, 1000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네? 5명, 10명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이에요. 25번. 다음 중 진단을 위한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치. 방사선 발생 장치 하면은 시군